색종이로 도형 만들기 해볼게요. 먼저 정사각형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선이 한 개 생겼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선이 또 생겼어요. 두 개의 선이 가운데서 만나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색종이에 네 뾰족한 모서리가 이 가운데 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먼저 아래쪽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또 이쪽 옆쪽도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는 방법을 방석접기라고 해요. 이렇게 접었다면 정사각형 완성이에요. 뒤집어 볼까요? 이번엔 또 다른 색종이로 직사각형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선이 하나 생겼어요. 반대쪽으로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이번엔 펼치지 않고 그대로 접은 상태로 놓아주세요. 똑바른 세모가 되도록 돌려줄게요. 가운데에 접힌 선이 보이는데 이 아래쪽 이 부분에 맞추어서 이 끝부분을 이 가운데 끝에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끝에 뾰족한 것이 가운데 아래쪽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위쪽에 뾰족한 부분이 역시 가운데 아래쪽에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이렇게 접었다면 직사각형 완성입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에 선이 생겼습니다. 검은색 색연필로 표시해 볼게요. 아래쪽 색종이를 이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접어 내립니다. 오른쪽 위쪽 뾰족한 부분이 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때 아래쪽 부분도 이 부분도 뾰족해지도록 해주세요. 아래쪽 먼저 뾰족하게 맞추고 가운데 선에 오도록 또 맞춘 후 이 선을 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 가운데 선에 맞춰진 거 확인하세요. 이 비스듬한 선이 위쪽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이때도 이쪽은 뾰족해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두 선이 닿도록 해준 후 꾹 눌러줍니다. 세모 모양이 나왔지요? 왼쪽 옆에 이 비스듬한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접어 올려줍니다. 이때 반듯하게 잘 접었다면 이쪽 오른쪽 부분이 아래쪽 색종이와 딱 맞을 거예요. 뒤집어 주세요. 위쪽에 작은 세모가 나와 있어요. 이 세모 부분을 이 아래쪽 선에 맞추어서 접어 내려 주세요. 방금 접었던 작은 세모 다시 펼친 후에 가운데에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이 속에 작은 세모를 쏙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 완성입니다.